황비대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국민적 자각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혁명가의 첫 걸음도 어머니의 젖줄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첫째 가는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백옥 같은 충성심을 새겨주어 주체혁명의 제1 전통을 꿋꿋이 이어놓아 오래도록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려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행복한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가정과 조국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후대들을 위한 천만 고생을 낙으로 달게 여기며 끝없는 사랑